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거의 그냥 유전자, 재능빨, 이게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스무 살이 넘었잖아요? 스무 살이 넘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대충 내가, 나는 진짜 그냥 맨날 작심 삼일만 하는 이고 나는 끈기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나는 집중력도 진짜 쓰레기라는 거를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근래 알바를 하면서 저의 일머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은 INTP의 ADHD이기까지 하신 리섭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뭐 이런 걸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아, 그냥, 그러니까 ADHD여도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집중을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그게 되잖아요. 몰입을 하면은. 근데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집중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한 20대 한 중반까지도, 그러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야, 부르면은 이제 사람이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은 못 듣잖아요, 그거를.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막 짜증냈어요. 너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내가 막 진짜 막 개짜를 했어.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너 X신이냐? 너 귓구멍이 막혔어? 막 하면서. 근데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집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독서실 갖고 엄마가 거실에서 부스럭부스럭 대는 것 같다가 막 개짤 떨고 이러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카페에서도 공부 잘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만큼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가 집중력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막 괜히 막 독서실에서 옆에서 누가 좀 빠스락빠스락거리는 것 같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옆에 애가 빠스락빠스락거리는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이제 주접을 떨죠. 집에서 완전히 지가 뭐 거의 무슨 독재자 행세를 하고 지가 뭐 푸틴이고 막 김정은이야. 아주 공부하는 거뭐 유세 떨고 막 아주 난리가 나요. 그 부모들도 지들도 이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지 애기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우리 딸이 수험생이라느니 우리 아들이 재수생이라느니 하면서 이제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을 들들 볶죠.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저도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막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이걸 들으려고 한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막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들려. 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좀안 듣고 싶은데 자꾸 이게 들리는 거야.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집중력이 완전히 진짜 처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던 거다라는 거를 제가 진짜 한 20대 후반 돼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병신이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거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부르는 거를 내가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나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막 이래서 막 이러고 뺨을 쳤다니까. 아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아니 오히려 반대로 그게 정신을 차린 건데, 내가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이제 집중이라는 걸할수 있게 된 건데 내가 이제 사업하면서 막 집중해가지고 막 밤새서 일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 초창기에. 진짜 막한 점심때 막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면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막 진짜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정신 차려보면 밤 12시 막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공동사무실 쓸 때였으니까 막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이제 얘기 같은 거 하려고 이제 옆에서 막 부르고 이러면은 내가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아, 나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ADHD가 거의 진짜 심각한 장애 수준이었던 거지. 그래서 ADHD를 저도 어떻게 아니 고쳐지지도 못했어 사실은. 고쳐지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ADHD 되게 심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 그 ADHD 때문에 제가 이거 강의를 만들 때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제가 별짓거리를 다 해봤어요. 막 폰을 저쪽 방에다가 놓고 그냥 폰을 아예 내 눈에 보이는 데서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모든 아이콘을 다 없앴어요. 모든 아이콘을 다 없애고 컴퓨터 방에 내 시야에 아무것도 없겠어. 모니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 그랬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제 ADHD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거든요. ADHD 약을 먹었는데도 진전이 안 돼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좀 조금만 세게 해달라고 한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단계씩 올렸는데도 막 그렇게 썩 좋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약 먹어가면서 하기는 했거든요. 약 먹어가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약이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냥 제가 겪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ADHD 약을 먹고 결국에는 강의를 완성했어. 18시간짜리 강의를 완성을 했어. 밤새 가면서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ADHD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으려고 했더니 와 진짜 두통이 진짜 막 이 약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24시간 동안 안 잤는데도 내가 안 잔 거를 모르겠더라고. 그게 안 느껴져요. 그 피곤함이. 그리고 내가 막 진짜 너무 피곤했을 때 그 약을 하나를 먹으면 다시 말짱해져. 쌩쌩해져.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레드불 하식스 있잖아요. 하식스를 진짜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막 하식스 100배짜리 그거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 약을 끊었더니 두통이 진짜 막 머릿속에서 두꺼비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 진짜 보통은 이게 뒷골이 땡기든지 이제 눈알이 빠질 것 같은지 둘 중에 하나에 그게 와야 되는데 둘 다 와. 눈깔도 빠질 것 같고 뒤통수도 막 진짜 땡겨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 약을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지금 못 끊으면 나 진짜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약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고작 2주 먹었다고 그 정도로 나한테 반작용이 오는 거면은 이게 와 이거 진짜 한 내가 두 달만 먹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못 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오픈하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왜 진짜 정신과 약에 중독이 된다고 느꼈냐면은 이 약만 먹으면 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없어질 거라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참는 게 너무 힘들어. 어? 근데도 결국에는 끊기는 끊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아무튼간에 이 질문에는 ADHD이신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하게 되시니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아 그러니까 막 아 나는 ADHD가 심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자꾸 막 안 할 이유를 찾으면 결국은 계속 안 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재능이라는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거의 그냥 유전자 재능빨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진짜 큰데 근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유전자가 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팩트긴 해. 유전자가 개중요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거를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유명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게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더 되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ADHD라는 걸 알았더라도 난 ADHD라서 못해 나 집중력 정신이야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다 해냅니다.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까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리섭님은 돈 벌면 유튜브를 은퇴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돈을 벌면 유튜브 은퇴를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유튜버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리섭님은 완전히 정반대이신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전형적인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인간의 평균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요 창조적인 일,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너무 싫어요. 머리를 쓰는 게 싫어요. 저는 제발 그냥 누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싶고 그냥 단순 업무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공장 가가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인형 눈깔만 붙이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나는 리더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런 일은 돈이 안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뇌 비우고 살고 싶어. 막 생각하는 거 싫고 막 마케팅 하는 거 싫고 막 자꾸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뭔가 새로운 거 막 창의적인 거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거 생각하기 싫어요. 저는 나는 그냥 남들이 생각해놓은 그냥 매뉴얼대로만 살아가고 싶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은데 그건 돈이 안 돼. 그건 돈이 안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케팅 업무를 배웠고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인간은 누구나 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야지 행복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너무 불행한 인생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고통스러워요 유튜브를 하는 게. 그래서 항상 말하자
똑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무세들을 왜 싫어하냐면은 나는 그냥 단순 업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단순 업무를 하면서 월 180만 원 벌면 그게 행복할까요? 겁나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인생 가치관에 적합한 솔루션을 따라가지 마세요. 나랑 최대한 비슷한 사람의 인생 솔루션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자기 일관화를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나 게으른 새끼고 나 진짜 멍청한 새끼고 막 아예 집중력 장애 진짜 병신이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지 마. 나는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지런해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게으르다는 걸 인정하고 집중력에 장애가 있는 병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파악을 했으면은 그래 나는 게으른 쓰레기야. 집중력 병신 쓰레기야. 쓰레기로 태어나서 내 인생은 답이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굴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차은우 카리나처럼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은 꿈도 꾸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내가 얼굴 천재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집중력 천재로 태어나지 않은 것뿐이야.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 세팅을 해가지고 나를 이 노예의 마인드로 태어난 나를 어떤 환경 세팅을 해서 1인분의 인간으로라도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천적인 그런 거를 바꾸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안 하면은 X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일류 사업가들 진짜 너무나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요 한 달에 막 진짜 몇 억씩 벌어도 정말 미친 듯이 자식을 채찍질 해가지고 회사 막 상장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쉬질 않아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매달 그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놀아요. 일단 놀아.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거예요. 대출을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너무 게으르거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저축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책임감도 커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는 내가 되게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내가 애를 낳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되게 발전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갈 돈이 되게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라서 뭐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20살이 넘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대충 내가 나는 진짜 그냥 맨날 작심삼일만 하는 신이고 나는 끈기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나는 집중력도 진짜 쓰레기라는 거를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환경 세팅만 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되지 나는 변해야겠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이거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인생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도 결혼이 참 누군가를 열심히 살게 해줄 동력이라 믿는데 요즘 결혼에 대해 안 좋은 사고방식이 만연해서요. 아, 그쵸.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슬기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 직장 다니면서 300씩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맞벌이 해가면서 아이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정말 많아요. 물론 불행한 부부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잘 사는 부부도 정말 많아요. 행복하게.